주말에 영화 꼭 보자. 헐, 영화까지 보자고? 그런 게 아닌 게 아닌데. 야, 같이 밥 먹고 옆자리에서 수업 듣고 나더러 계속 빠져달라더니 결국 영화까지? 이거 100% 관심이지. 아니, 정황만 보면 그런데. 근데 내 거를 좀 봐봐, 응? 오늘은 그나마 평타 치지만 평소엔 친구면 아니면 니들도 아는 척하기 싫잖아. 어? 처면이고 싶잖아. 응. 근데 왜? 굳이? 그 많고 많은 학우들 중에 왜 굳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? 사실 다미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20여년에 이르는 남녀공학 경력을 거치면서도 그동안 혈혈단신 모쏠로 살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. 나 너한테 관심 있어. 호감이라는 게 생겼다고. 응? 나 여기 있는데. 야! 나 여기 있어! 첫 번째,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성격. 야, 야. 정말 빵꾸 떨림. 아, 진짜. 최고! 두 번째,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선 한없이 편해지는 성격. 날 좋아한다고? 우리 1학년 MT 때 내가 취해서 네 콧구멍에 핸드폰 충전기 꽂았던 거 기억 안 나? 그걸 기억하면서 날 좋아한다면 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? 그리고 세 번째, 정확한 자기 성찰로 인한 철벽. 그랬다. 다미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, 그래서 개선우 선배가 자기를 좋아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. 그래서 다미는, 어머, 이 선배 혹시 나한테 호감이? 하며 설레어하는 썸남 썸녀의 마음가짐이 아닌, 잔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다 후원장담했던 관훈장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다.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겠어. 그래,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을 만큼 비호감이 돼보는 거야.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? 좀 뭐 부담스럽다거나. 그랬다가 튕기는 거라고 생각하면? 우리과의 여자애들 웬만하면 다 그 선배 편인데 혹시 나한테 빈정상해가지고 그 선배가 작정하고 나쁜 소문 내면? 그럼 나 어떡하라고? 그럴 수도 있겠네. 역시 그냥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게 최고야. 야, 도재. 비법 좀 전수해주라. 네가 어떻게 하니까 그 많은 여친들이 다 널 떠났냐? 되게 질척거리고 집착하는 게 싫었대. 질척거려. 아, 얘 말고 딴 사람 없냐? 얘처럼 막 차인데 선수 말고 여자를 막 많이 만나봐가지고 너한테 막 이렇게 꿀팁을 막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선수 같은 남자. 선수 같은 남자?